지친 꿈속으로 와 눈앞이 온통 나로 덮인 채로 애매게들 환상 속으로 그거 내가 유고거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게 내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반응이 핫하더라 너 반응 봤냐 나한테 이렇게 많이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되게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내가 20살에 너무 좋은 기회로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게 20살 끝자락에 너무 기억이 제일 많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유고걸 너무 반응 좋았음? 그렇다면서요? 유고걸이 요즘 핫하다면서요?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유고걸을 한 날 밤에 내가 원래는 본가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본가를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어 근데 언니랑 엄마가 막 유나야 너무 잘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뭔가 엄마 아빠가 좋아해 주니까 그게 네이버 메인에도 걸렸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면서 아빠가 유나 덕분에 너무 어깨가 선다고 자랑스럽다고 막 주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들 없어서 내가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그날 사실 그리고 내가 하이힐 신고 추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내가 연습할 시간이 진짜 너무 빠듯해가지고 솔직히 그래도 나 있으니까 춤도 막 이런 것도 막 더 약간 더 끊고 뭔지 알죠? 뭔가 이런 것도 그냥 각 다 살려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힐을 막상 신으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당황했어요 그날 의상도 저는 어려웠어요 되게 왜냐면 쇼핑할 때 청바지가 제일 어려운 이유도 사실은 핏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약간 Y2K 때 그 청바지 핏을 완전 살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바지도 되게 여러 개 입어봤던 것 같아요 피팅하면서 근데 딱 그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전 이게 좋아요 했습니다 나는 그 유고걸 댓글을 내가 봤어요 근데 엄청 믿지가 않은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